65세 여성분이십니다.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서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요. 이런 것도 나오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이수연 전문가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진짜 이게 예뻐지려는 게 아니라 불편해서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부분 어린 친구들이나 20, 30대 분들은 쌍꺼풀 수술하면 대부분 미용 목적이죠. 맞아요. 눈 커지려고.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40, 50대 이상 분들 같은 경우는 눈꺼풀이 이제 뭐 근육이 문제가 되셔서 사실 뭐 동공에 상처도 입히고 이러다 네. 보니까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를 안검하수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수술을 진행했을 경우는 쌍꺼풀 수술이어도 지급이 보통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오. 사실 실비아에서는 미용 목적이 다 제외지만 이거는 미용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실비아에서도 청구가 가능하고 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 이런 질병 수술 그다음 종수술에 관해서도 네. 다 지급이 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네. 대부분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를 많이 가세요. 맞아요. 원래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성형외과에서 되냐 안 되냐 논란이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치료 목적이면 사실 성형외과도 되니까요. 이 부분 알고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